쇼트트랙 선수 곽윤기의 불법 촬영 의혹을 제기했던 여초 커뮤니티 회원이 결국 사과의 뜻을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여초 커뮤니티 A씨는 지난 2월 네이트판 결시친 코너를 통해 곽윤기로부터 수년 전 허벅지 몰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그는 곽윤기가 인스타그램에 지하철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 사진을 올린 후 옆사람 허벅지 나보다 튼실해 보임이라고 적어 트라우마를 안겼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이에 불법 촬영 및 성희롱 논란이 일자 곽윤기는 사진 속 여성은 본인의 여동생이라고 해명했죠. 그럼에도 일부 네티즌들이 공개 사과를 요구해 갑론을박이 일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네티즌 A씨는 지난 5일 네이트판 사는 얘기 코너에 사과문 곽윤기 허벅지 사진 촬영 관련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의 기억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했는데요. 그는 저는 곽윤기 선수의 몰카 사진 글을 게재했던 본인이다. 곽윤기 선수의 소속사와 충분한 대화를 나눴으며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서로의 기억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하기로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의 오래된 기억에 의존해 사진 속의 인물이 저라고 생각했다라면서 사진 속의 인물이 제가 아닌 곽윤기 선수의 친동생이라는 곽윤기 선수의 해명을 보고 제 기억보다는 사진을 직접 촬영한 곽윤기 선수 본인의 해명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죠. 즉 자신의 기억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이어 A씨는 곽윤기 선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곽윤기 선수는 흔쾌히 용서해줬다라며 아울러 곽윤기 선수는 제가 그동안 겪었을 트라우마를 이해해주시면서 심심한 위로를 전달했다 라고 직접 사과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더 이상의 불필요한 억측과 악성 루머의 생산을 멈춰달라라며 저 역시 곽윤기 선수의 팬들과 마찬가지로 곽윤기 선수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응원한다. 작은 오해로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라고 글을 끝맺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참나 이제 와서 무고죄로 엮어서 가자. 역시 판은 믿고 걸러야 돼.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